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타신 이 열차는 윤호의 식탐 여행을 떠나시는 여행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죠. 윤호 차장입니다. 오늘의 윤호의 식탐 여행 16번째 시간으로 기억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얘기에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이게 전부다입니다. 한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그동안 제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주로 집밥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럴 수 없었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지난 15번째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먹었었던 그리고 탐독했었고 탐닉했었던 음식 여행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열차를 통해서 타고 가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윤호의 식탐 여행 16번째 전철에 타고 계십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점점점 이게 전부다. 이거는 제가 편의점 알바 이럴 때 과일이 들어올 당시였는데요. 과일 아저씨가 좀 찌물긴 했지만 귤 두 개와 바나나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녀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진을 남겨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늘은 외롭지 않게 그녀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이게 무엇이냐, 솔직히 제가 매월 15일마다 편의점 알바 월급이 들어오면요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돌고지 쪽에 정육점 1번지가 있어요. 항상 엄마랑 둘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항상 소 한 마리를 시켜 먹습니다. 근데 이 집의 단점이 하나 뭐냐면 상차림비를 받아요. 1인당 2,000원씩 해서 4,000원을 받더라고요. 상차림비를 하면은 이렇게 차려준 것과 동시에 가끔 이제 그 된장국 쫄았다고 하면 이렇게 된장국하고 그 두부 넣어주시는데 그거 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엄마랑 저는 술은 안 먹습니다. 이거 음료수 컵이에요. 가끔 저랑 엄마랑은 여기서 드시면은 항상 파인애플 탄산 음료수를 시켜요. 저희는 주로 고기를 뭘 먼저 굽냐면은 얘를 먼저 굽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갈비살. 저희 집은 엄마랑 저랑 갈비살 매니아입니다. 전에는 꼬등심이었는데 요새는 갈비살이 의외로 맛있더라고. 육즙도 좋고 그리고 살치살, 토치살 뭐 이렇게. 그 나중에는 꼬등심 마지막에 굽게 되는데 항상 어머니가 이 꼬등심 할 때는 거의 못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많이 좀 다 먹기 시작해요. 매월 월급날마다 어머니랑 항상 외식을 했었던 날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실업급여 24만 480원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를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랑 저는 항상 시간이 맞물려서 맞물렸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비겁한 변명일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항상 먼저 집에 보내드리고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들이 그렇게 징징대고 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길 동네 한 바퀴 손잡고 동생 같이 돌다가 따로 가게 되면 어머니 항상 집에 계시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진짜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2인 기준으로 해서 그 소고기 한 마리 시켜서 먹으면은 상차림비까지 해서 아마 한 4만 얼마 나올 거예요. 솔직히 저희 동네에도 무쏘라고 하는 소고기 무한리필집도 있고 집 맞은편 바로 옆에 가까운데 그 명륜진사 갈비집도 있는데 어머니는 돼지고기 쪽을 좀 좋아하진 않으세요. 냄새도 그렇고 양념 냄새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 동네 최근에 생긴 그 무쏘라고 하는 소고기 한 마리 집도 한 두어 번 엄마랑 가본 적은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무쏘라고 하는 그 소 한 마리 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무한리필 가격이 12,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꼬등심 그리고 갈비살 그 또 다른 어떤 부위 부분에서 계속해서 무한리필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한리필이라는 게 대부분 기본적으로 3시간이 기본이다 보니까 막 허겁지겁 처음부터 막 빨리빨리 막 구워서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고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 먹다 보면 물려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못 먹게 되죠. 솔직히 3시간 안에는 못 먹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올 때마다 엄마랑 이렇게 소 한 마리 먹으러 왔었던 추억도 있는데 원래 이번
고용센터에서 받은 첫 실업급여 24만 480원 중에서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여기를 한번 오고 싶었는데 참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가까운 곳에 가서 그 마트 가가지고 정육고기를 좀 사오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또 생각으로 양도 많지도 않은데도 가격이 이거보다 더 못한 것 같더라고. 잘 먹을 거면 이렇게 부위별로 먹는 게 또 좋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어제였을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그 엊그저께도 그렇고 타이밍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알게 된 건데 아들인데도 아직도 그걸 잘 못 챙겨드리는데 어머니 생신입니다. 그 여동생 말로는 어머니 생신이 7월 말쯤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월 29일이나 그때쯤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한번 이번 주 안에 한번 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카드빚이 지금 한 10만원 또 넘었는데 처음으로 10만원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싶은 거 먹 참고 갖고 싶은 거에도 꼭 참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써봤자 한 3만원? 아니면 4만원?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아마 조만간에 또 교통비에 요번에 고용센터 간 거하고 최근에 또 삼성 A센터 갔던 거 해가지고 이제 아마 교통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새 차 한번 타기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여동생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또 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걔네는 또 어디 놀러 갔다 오겠죠. 아마 뭐 지들이 또 예전에 갔었던 무슨 호수나 강가 어디 가겠죠. 엄마랑 또 저 단둘이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될 수 있으면 엄마 생신날 맞춰서 한번 여기 소고기 한 마리 집이라는 곳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가면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간 김에 또 한번 스샷 한번 받고요. 그리고 ASMR로 어머니를 오랜만에 모시고 가서 소고기 굽는 냄새 해가지고 굽는 소리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소리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왜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 모르겠지만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랑 정부 재난지원금 받을 때마다 어머니랑 소고기는 이 집에 꼭 와서 먹었어요. 한 번만 먹었어요. 한 번씩만. 주로 어머니를 먼저 많이 드리고요. 저는 주로 빈 야채들이나 이 마카로니 샐러드 쌈 싸먹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고기 먹는다 그러는 건 실제적으로는 어머니한테 다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매번 못 가니까 어머니가 점점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머니 쪽에서도 약간 근손실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외소해지시고 많이 남노해지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들로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무튼 올 7월 말쯤에 어머니 생신날에 맞춰서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은 7월 20일에서 25일까지 여동생 또 휴가라서 어머니가 애들 못 보러 갔을 때 그때 한번 또 한번 모셔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로 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소리로만이라도 고기 구워서 어머니랑 맛있게 먹는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날 뭐 사람 좀 덜 있으면은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혼자 둘이서 고기를 와구와구 우적우적 씹어먹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걸로라도 어머니한테 효도라고 생각하면은 효도라고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발톱에 떼만도 못한 효도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올해 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드린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제사상을 말이죠. 아 이게 마지막이었어. 솔직히 어머니께서는 항상 손이 크신 분인데 이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거 많이 올려놨어요. 특히나 전 종류도 그랬지만은 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식혜나 뭐 그렇게 이제 두 개인 이유가 하나는 이제 할머니 거예요. 설 때 항상 할머니 거만 할아버지 거 했었는데 이번엔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으셔서 아버지 사진을 올려놓고 했습니다. 이날 이게 마지막 아버지 제사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이제 추석 될 건 뭐가 돼도 할머니 아버지 제사는 이제 안 치를 걸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진짜 누구 못지 못한 진짜 최고의 손맛을 가지신 분입니다. 돈만 널널히 있으시면은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한 제사상을 차려놓은 상이네.
이날 진짜 저 혼자 독파를 했습니다. 독주를 했고요. 근데 이날은 진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오늘 항상 아버지가 몰래 엄마 몰래 할아버지 짠 할머니 짠에 있던 정정을 드셨던 추억도 도네요. 그리고 대부분 바리바리 싸들어서 여동생네 집으로 제가 픽업을 해서 여동생네 좀 갖다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올해 여동생네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여동생네 집에서 여동생이 탕수육 갖고 짜장면을 시켜준 겁니다. 제가 배달 음식을 거의 몇 시켜 먹으니까 여동생이 이렇게 시켜줬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탕수육은 제 최애템이었죠. 돈가스 못지않은 거의 5개월여 만에 먹은 탕수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2020년도 2월달인 거 보니까 2월 27일이었네요 이날이 매제가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좀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하고 저한테 한턱 쏜다고 싸준 거였고 어머님한테는 누룽지탕? 전가복? 그런 거? 저랑 여동생은 짜장면 보통에 탕수육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여기 조그만 손 보이시죠? 애기 손 같아. 쌍둥이 조카들한테 줬고 여동생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작년 2019년도 말쯤에는 여동생이 피자를 시켜줘가지고 치킨하고 피자를 시켜줘가지고 그때가 쌍둥이 조카들 생일이었네요. 10월 말쯤이었는데 동생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면서 생일 축하해줄 때 피자랑 치킨을 시켜줘서 엄마랑 저한테 많이 해줬죠. 어머니도 원래 피자랑 치킨 종류처럼 이렇게 느끼하거나 기름진 음식 잘 안 좋아하시는데 밀가루 음식 안 좋아하시는데 이날만큼은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동생한테 너무 고맙게 잘 먹었다고 인사 치레하고 집에 돌아왔네요. 그리고 중간쯤에 3월인가 4월쯤에 삼겹살을 엄청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여동생네 집에서 삼겹살 고기 구워 먹고 맥주도 이렇게 한두 개씩 캔 오랜만에 외국 맥주 뭐 칼스버그라든지 칼스버그랑 기네스나 뭐 이렇게 마시고 고기도 먹고 했던 적이 있네요. 그거는 사진을 좀 기억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아이 못 남겼네요. 아무튼 동생한테 이렇게 또 조공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을 때 말이죠. 이날이 제가 저희 동네 마트 가면은 제가 원래 여러분 소세지를 진짜 안 먹거든요. 맥스봉조차도 먹지 않은 사람인데 술 안주로서는 소세지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세지를 그때 당시에 1180원인가 해가지고 기다란 대림거였어요. 기다려서 팔뚝만한 길이 긴 거였는데 그걸 사서 반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세지 씹어먹는 소리를 많이 ASMR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남은 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계란을 입혀서 전을 부쳐봤어요. 계란 옷을 입힌 소세지. 근데 생각으로 진짜 맛있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걸 안 써줬나 몰라요.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 말해도 저는 도시락 세대라서 햄이나 소세지를 뭐 줄줄의 햄이랑 이렇게 소세지 쪽을 거의 안 싸주셨어요. 대신 그때 뭐 떡갈비 싸준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반대로 그 뭐지? 스팸은 아닌데 그 도시락용 햄 있어요. 그거를 넓적한 걸 썰어가지고 도시락을 싸준 적은 있지만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최애템으로 가난의 맛으로서 먹었던 술 안주로서는요 소세지와 맥주 그리고 그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먹었던 적이 이때 진짜 너무 기억나네요. 이게 4월 2일 때였네요. 처음으로 계란 옷을 입힌 소세지를 먹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어김없이 2020년도 4월 3일이었고요 이날은 여동생이 그 석박지라고 하는 무 김치를 담가 놓은 거였는데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이 겉절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날 동생이 카레를 해서 저한테 주더라고. 아 손수만도 핸드메이드 진짜 이 고기 보시죠. 돼지고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차려주더라고. 딱 하면서 하는 말 오빠 우리 남편 오늘 야근이래. 여동생네 매제가요
어쩌다 한번 수요일이나 혹은 목요일이나 둘 중에 하나 요일로 호불호가 갈릴 만큼 야근하면요 어머니랑 저랑 좀 늦게 집에 와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끔 매제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종류를 싸가지고 엄마꺼 하나 자기네들 먹을거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저희를 집에 보내주곤 했었는데 어머니가 햄버거도 진짜 안 좋아하시는데 집에 오면 진짜 거의 11시거든요 여동생 집에서 건너오면요. 그럼 그거 먹고 잠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사진으로 못 남겼네요. 아 있었나? 그거 아무튼 했었을 거예요. 아무튼 여동생이 해준 맛 좋은 핸드메이드 카레 김치는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뭐 맛있게 먹어줬죠. 그래도 저는 반찬 다 먹습니다. 맛이 없어도요. 왜냐면 여동생이 이때부터 저한테 조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막 볶음밥 요리, 냉동류나 뭐 튀김류나 떡볶이 떡이나 막 그런 걸 받아오는데 어머니가 되게 싫어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발 그런 거 받아오지 말라고, 네가 뭐 그지도 아니고 맨날 지들이 먹다 남은 거 오래된 거 주는 거라고 절대 받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동생이 오빠한테 주는 음식이니까 그렇게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남이 자꾸 먹을 거 퍼다 주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가게 되면은 먹을 거 막 받아 먹고 싶은 마음이 자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자제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동생이 또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요리해 줬던 추억이 있네요. 다음 역으로 가보시죠. 여러분이 보시죠. 최근에 어머니께서 냉면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날이 그날이네요. 6월 27일. 아 이 소세지 보십니까? 오랜만에 저는 파란 코끼리만 먹어요. 여러분 500엔짜리 하나, 이거 지금 저 동네 1350원인데 지금도 가격 기억하네. 이게 지금 이게 2000 얼마인데 이게 그때 당시 1980원이었거든요 아 500원이니까 400원 올랐는데 이때가 어떤 날이었냐면은 6월 26일 제 노트북이 랜섬에 걸려서 다음날 일요일 아침이나 오후 때까지 컴퓨터를 길들대고 있을 때였어요. 결국에 포맷을 했고요 딱딱 밀고 난 이후에 허탈한 마음에 소세지와 이 맥주 한 캔 그리고 엄마를 위한 냉면을 사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시원한 냉면 말아드리고요 저는 집에 있는 잔치국수 면을 삶아가다가 그 냉면 육수 880원이거든요 그 동치미 육수 넣고요 겨자 좀 넣고 이거 반 잘라서 이날 맥주 먹었네요. 좌절과 아주 랜섬웨어라는 걸 처음 걸려서 상실의 마음 상실의 그 아픔을 겪으면 위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쌍둥이 조카들이 체리를 진짜 좋아해요. 다른 애들은 막 초콜릿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여동생의 쌍둥이 조카 애들은 젤리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저희 동네 마트가 아닌 저 밑에 동동여대 아래쪽 가면은 24시간 하는 무슨 마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월마트인가? 거기 가니까 이렇게 빨대로 빨아먹을 수 있는 젤리가 이게 하나에 9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젤리를 제가 조공을 하기 시작했죠. 셔틀을 하기 시작했죠. 아주 행복한 셔틀. 근데 쌍둥이들도 다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옷만 입히면 안 되는 이유가 먹는 식당도 틀리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 틀려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근데 이것도 잘 먹는 애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애는 또 뭐 포도맛 좋아하고 막 그러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쌍둥이들한테 돈 쓰는 건 좀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삼촌으로서 좀 돈은 많이 없지만 뭐 어린이날이나 생일 때 선물은 못 챙겨줬어도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사가면은 애들이 가끔 요즘은 언어 순화를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요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삼촌 다음에 오면 많이 많이 사와 진짜 이런 말 해요. 지금 5살 됐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엄마랑 이제 집에 갈 때 되면은 걔네가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삼촌 나가고 나 나가고 신발 신으면 같이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로 이게 진짜 문화가 약간 언어 수위가 확실히 많이 문장력이 많이 월등히 뛰어났던 걸 그때서야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랑 먹는 그런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어머니가 요즘에서도 라면을 찬장 항상 열어보시면요, 라면이 항상 없다고 맨날 너 라면만 먹고 사냐 그러면 막 핀잔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라면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이제 눈치 보여서요. 그래서 밥에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물 말아 먹는 맛도 또 괜찮더라고요. 물, 특히나 또 여름철이라다 보니까 이렇게 보리찬물에다가 찬물, 찬밥에다가 일부러 찬밥을 만들어서요. 밥에다가 얼음 넣어서 동동 띄어서 김치랑 이렇게 먹으면 맛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입맛 없을 땐 특히나 말이죠. 근데 이게 소화에도 안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저는 먹고 싶은 라면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이제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니까 드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군,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얘기가 남자 군대 한번 얘기하면 오래 말게 하게 될 텐데, 군대에 있을 때 여름에요. 아, 작업이란 걸 많이 해요. 주로 비나 눈, 비가 많이 올 때면, 태풍도 많이 올 때면 가끔 많이 흙이 쓸려 내려간 게 있어서 그 또랑을 많이 까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군대에서 때 특히나 여름에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땀 뻘뻘 흘려서 식당에 가면은 한 번은 진짜 이등병 때였어요. 자들 배치 받자마자 바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 주전자는 항상 밥 위에 있으니까. 근데 밥이나 국은 다 받아와요. 근데 그날 제가 밥하고 김치하고 반찬들만 받고 국은 안 받았어요.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빠진 생각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밥에다 물을 컬컬컬 말아서 먹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고참 중에 어떤 고참이, 다른 내무반 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너 몇 내무야? 이 짬밥도 안 되는 게 밥에 물을 말아먹어? 너 위에 있는 누구누구 당장 튀어오라 그래.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밥에 물 말아먹는데 한이 됐어요. 진짜. 아유. 그래서 제가 병장쯤 됐을 때는 제 밑에 대한 다 얘기했어요. 야, 니네 목 마르면은 물부터 마셔도 돼. 그리고 밥에 물 말아 먹어도 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 병장 되자마자요, 병장 때부터 저를 제대할 때까지 밥에다 항상 물 말아 먹었어요. 특히나 여름철에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곧 제 밑에 있는 애들이나 자 바로 말로 밑에 있는 애들부터 저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왜 맨날 밥에다 물을 말아 먹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넌 칼에 나왔을 때도 밥에다 물 말아 먹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썰을 풀었더니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막 한이 맺히냐고. 그건 당연히 그 군대에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꽃을 진짜 맞았거든요. 그 사회 나와서 가끔씩 이렇게 물 말아 먹을 일이 있으면요,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서 밥에다 이렇게 물을 말아 먹곤 합니다. 최근에도 가끔씩 이렇게 물을 막 말아 먹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한번 입맛 없고 집이 진짜 뭐 먹을 거 없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김치 딸랑 하나 있다 싶으실 때 밥에다가 보리찬물 시원하게 말아서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다음 역으로 가시죠. 이거는 아 이때가 언제냐,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또 노트북에 랜섬웨어로 비리비리하고 그럴 당시에 제사 때 설날 때 쓰다 남은 정종이 남은 거를 한 모금 이제 한 병 딱 남짓 남았더라고요. 어머니가 주로 조리할 때 많이 썼었는데 제가 가끔씩 몰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트 가니까 유동이 아닌 다른 회사 거 펭귄? 펭귄 회사 거로 된 그 번데기를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 번데기에다가 마늘하고 청양고추 하나 썰어놓고 팔팔 끓일 때 고춧가루도 넣고 활용 정점으로 참기름 한 방울 떡 떨어뜨린 다음에 아주 안주빨 제대로 세우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갔을 때 남았던 정종에다가 오렌지 주스 좀 섞어서 같이 술안주 겸 해서 위로주를 마셨습니다. 무슨 위로주를 먹었냐면은 아버지도 요새 꿈에 안 나타나서 한 잔 한 모금 마시고 또 최근에 랜섬웨어 걸려서 진짜 가지고 있던 모든 오래된 고전 영화들 날려먹은 거에 대해서 위로주를 한 모금 하고 그리고 집밥구리 그걸로 인해 또 한 잔 더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막 울먹이면서 이렇게 한 잔 기울였던 기억이 나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비빔면입니다. 저 참고로 이거 먹고 다음날 복통알이에서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이게 뭐냐면은
집에 팔도 비빔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팔도 비빔면을 안 먹어요. 어머니가 요즘 찐 비빔면을 먹는데 저는 그 오뚜기에서 나온 찐 비빔면을 못 먹어요. 너무 매워서 저는 진짜 그거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팔도 비빔면 좋아하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 알겠지만 진짜 오리지널로 맛있는 옛날 팔도 비빔면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요, 오뚜기에서 나온 메밀 비빔면이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옛날 오리지널 팔도 비빔면 맛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웬 뜬금없이 웬 미역이 있냐면은, 어머니가 며칠 전에 미역 냉국을 제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미역 냉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곰탕국에 물을 계속 부어서 곰탕국물을 끓이듯이 말이죠. 근데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어서 안에 설익음을 얼려 있길래 좀 녹인 다음에 팔도 비빔면 두 개를 끓여가지고 여러분 미역 그 줄기만 건져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웬걸요, 다음날 복통앓이를 했어요. 아유, 오래된 음식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먹지 말고 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괜히 이렇게 먹었다가 설사 한번 칙칙칙 싸고 아주 그냥 다 싼 줄 알았는데, 이날 되게 굴욕적인 일이 뭐였냐면 여동생네 집 가가지고 쌍둥이 조카들 목욕하는 거 보고, 그 쌍둥이 조카들 씻은 다음에 여동생이 항상 땀에 쩔어가지고 씻거든요. 그때 갑자기 배가 아프고 똥이 나오려는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막 바지에 쌀 뻔했어요. 진짜 동생한테 사정사정 때 여동생 씩씩대면서 나올 때 화장실 가서 아주 전쟁을 치렀답니다. 그리고는 요즘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형 매형냈고 바로 버려버렸어요. 아, 저는 역시 확실히 팔도 비빔면보다 오뚜기에서 나온 메밀 비빔면이나 혹은 직접 손 비빔 직접 잔치국수 삶아가지고 고추장, 식초, 설탕 그리고 김치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비벼먹는 비빔면이, 손 비빔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도 비빔면 진짜 맛없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맛없어요. 진짜 여러분 팔도 비빔면 진짜 먹고 싶으시면요, 진짜 옛날에 그 그리웠던 맛이 그리우시면 오뚜기에서 나온 메밀 비빔면 꼭 드십시오. 그게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네 마트에 지금 그게 안 나오는데, 아유 진짜 팔도 비빔면 옛날 못지않게 맛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리고 이거는, 아유 이거는 그 다음날 계란 후라이 기름에 파기름 내서 한 거랑, 어머니가 예전에 부추 썰어 넣은 거에다 깨에다가 기름 엄청 넣은 거 양념장을 어머님이 만드신 특별한 양념장입니다. 간장 양념장을 부어서요 밥에다 솔솔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입맛 없을 때 확실히 밥에 물 말아 먹는 것도 좋지만, 계란 후라이를 해서요 간장을 얹은 다음에 쓱쓱 싹싹 비벼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한 입만 더 먹이려고 막 계란 후라이 밥 비벼서 이렇게 먹어줬던 어렸던 추억도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동생이 드디어 저한테 가끔씩 이제 조공을 해주는데, 이날은 국물 떡볶이라는 것과 여동생이 가지고 있는 튀김 종류를 싸줘가지고요 이렇게 고추튀김, 감자튀김, 야채튀김 두 개를 해서 떡볶이는 제가 사진을 안 찍었나 보네요. 아무튼 그 떡볶이를 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근데 어머니는 싫어하시죠 여전히. 여동생한테 자꾸 어두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갑자기 뜬금없이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잼을 발라서 말이죠. 그래서 집 앞에 마트에 11시 문 닫는데 10시 중순쯤에 반쯤 됐을 때 갔을 때 토스트 식빵, 이게 2200 얼마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2800원 사갖고 와서 잼을 듬뿍 발라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커피도 하나 끓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딸기잼 바른 빵을 먹을 때요 마요네즈도 발라, 마요네즈만 따로 이렇게 반만 발라서 먹어봤습니다. 그 옆에 거는 케찹입니다. 반 쪼개서 접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고의 샐러드 궁합은 말이죠, 소스 궁합은 케첩하고 마요네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여기 마트 가면 요새 그 있잖아요, 아일랜드 소스라 해서 그렇게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게 딸기잼 먹는 법 알려드릴까요? 빵에다가 식빵에다가 딸기잼을 듬뿍 발라요. 그리고 계란후라이를 하나 하세요.
그리고 계란을 얹고 그리고 반대편 쪽에다가 케첩이랑 마요네즈 같이 섞은 다음에 그걸 합친 다음에 드시면은 진짜 해꿀 맛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아직 유튜브 영상은 올라갔지 않았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날이 비오는 날이었어요. 비오는 날에 한동안 장마였잖아요. 비오는 날에 어머니가 며칠 전에 해주셨던 꽈리고추와 삼양라면을 끓여서 먹을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의 양이 범상치 않죠. 저는 솔직히 자백합니다. 라면 물을 못 맞춥니다. 항상 한강으로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많아 보이는 이유가 이거 한 개인데 이렇게 많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밑에 허연 게 뭐가 흐그멍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밥입니다. 밥. 여러분들은 라면을 어떻게 끓여 드십니까? 저는 라면을 항상 끓일 때 밑에다 밥을 깔아놔요. 항상. 그리고는 라면을 끓인 걸 부어서 라면을 건져 먹고요. 그 다음에 밥을 나중에 비벼서 먹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밥 국물에 말하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면 먹고 따로 밥그릇 또 갖고 또 먹으면은 밥그릇도 또 한번 또 설거지를 또 해야 되죠. 그리고 국물에 바로 말은 맛이 없거든요. 밥을 미리 이렇게 밥을 라면 국물에 불려서 먹기 시작하면요 밥 안에 라면 국물이 스며들어서 더 진한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께 최근에 실업급여 처음 받은 돈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육식당에 가가지고 소 한 마리 고기를 구워서 먹여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럴 염두도 안 나고 아직 타이밍이 안 되다 보니까 이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이렇게 갈비탕을 즐겨 드시는 갈비탕 단골집에 사갖고 와서요 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만 원도 저한테 큰 편이죠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그날 물마른 밥에 얼음 동동 띄어서 그리고 그날 또 어머니가 또 저를 울먹하게 할 만큼 순대도 또 사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도 좋아하는 제 돈가스 동네 김밥집에서 6,500원 주고인가 7,500원 주고 사갖고 와서 어머니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윤호의 식탐여행 지난 2월달부터 지금까지 윤호가 여동생한테 조공해서 얻어먹었고 또 제 스스로 또 어떻게든 맛있게 먹기 위한 노력을 했네요. 윤호의 식탐여행은 아마도 17번째 시간이 또 다가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좀 더 나은 식단과 나은 음식 요리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그때까지 제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 혹은 로또 2등 아니면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구직활동을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요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음식거리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식탐여행 함께 떠나시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사진만 찍어서 담아두시거나 누구한테 이야기 이렇게 저장만 해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추억어린 음식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윤호의 식탐여행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참아야 하는 윤호의 가난하면서도 없이 살아도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의 음식 이야기는 바로 어머니께 이번 달에 있을 생신날 소 한 마리 고깃집 가가지고 맛있게 먹는 소리 그리고 들려드리도록 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이곳에서의 맛집 요리는 무엇이었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거였습니다. 물마른 밥에 김치. 여러분도 물마른 밥에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떠실까요?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이 맺혀서 지금도 말이 한이지 그런 것도 있지만 군대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라면 먹는 것도 물려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라면 먹는 것조차도 어머니한테 눈치를 너무 보여서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는 윤호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하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하는 지금 현실 속에서 저는 이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고,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 이걸 진짜 더 이상 안 쓰고 싶을 만큼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 짓고 바로 저쪽 방에 넘어가서요, 물마른 밥에 또 어김없이 김치랑 함께 밥을 먹고 유튜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식탐여행 16번째 시간으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한다, 나한테는 이게 전부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